임치아 아, 네, 제왕사 거기 저, 거기 아직 그거, 예, 이제 제가 밑에 거기 할 거예요. 아, 예. 고속도로 거기. 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사망지위 임치야 제왕사 노 중대부 고어 천장 사망이 임치를 포위하자 제왕은 노 중대부를 시켜 천자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천자 부령 노 중대부 환호 고 제왕 변수 천자는 다시 노 중대부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이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왕에게 고하여 굳건히 지키라고 이제 말하라고. 한병 금파 5초의 노 중대부지 삼국병 위 임치 수중 무종입. 한 나라의 병사는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를 격파하였다라고. 잘못 끊었네. 노 중대부가 도달하였을 때 삼국의 병사가 임치를 수겹으로 둘러싸고 있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삼국장 여노 중대부 맹왈. 삼국의 장수들은 노 중대부에게 이제 맹세하도록 하여 이제 말하라고 하기를 약반언 한기파의 제취하 삼국 불차견도 너는 반대로 말하여라 한 나라가 이미 격파되었고 제 나라로 하여금 삼국에게 성을 이제 떨어뜨리라고 재촉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또한 너를 죽이겠다 노 중대부 기허 지성하 망견 제왕왈 노 중대부는 이를 허락하고 성 아래 도달하여 제왕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한 기발 병 백만 사 태위 아부 격파 5초 한 나라는 이미 군사 백만을 발동하여 태위 주아부로 하여금 오나라와 초나라를 격파하게 하였다. 인병 구제 제필견 수아 제필 필견수 무하 바야흐로 병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구하러 올 것이니 제 나라는 필히 굳게 지키고 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성을 열어주지 마라 삼국장 주노 노중대부 삼국의 장수들은 이로 인해 이제 노중대부를 주살하였다. 제초위급 음여삼국통보 약미정 제 나라는 애초에 이제 포위되어 급박하게 되었을 때 몰래 삼국과 이제 모의를 하려 하였다. 모의를 하였으나 아직 이 약속을 확실히 하진 않았다. 회 노중대부 종한례 기 대신 내부 권왕 무하 삼국 마침 노 중대부가 한 나라로부터 돌아오자 그 대신들은 이에 다시 왕에게 그 삼국에게 성을 내주지 말라고 권하였다. 회 한장 난포 평양우 등병 지제 격파 삼국병 마침 또한 나라의 장군인 난포와 평양우 등이 군사를 이끌고 제 나라에 도달하여 삼국의 그 병사들을 격파하였다. 해위기 후위제 초여삼국 유모 장욕이병 벌제 이제 포위를 푼 후에 제 나라가 애초에 이제 그 전에 삼국과 모의한 바가 있음을 알게 되자 장차 병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하고자 하였다. 제효왕 구 음약 자살. 제효왕은 이로 인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요 상황은요,
7개국이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산동 지역에서 이제 조나라 빼고 이 제나라 지역에 4개 나라가 있었어요. 네 나라가 원래는 다 이제 그 저기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나라가 이제 말하면 그 난 군대 동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세 나라가 이 제나라를 갖다가 없애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장안으로 가봤다 뒤에서 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제나라를 갖다 세 나라가 합동해서 치려고 먼저 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지 위 임치예요. 임치라면 제나라의 도읍이죠. 제나라의 도읍이 그래서 이제 갈치자가 있어 주격으로 그거죠. 예, 세 나라 왕이 그러니까 시천하고 뭐뭐그 이제 그 제북하고 뭐 이제 그럴 거예요. 교동하고 뭐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임치야를 갖다가 포위하는데 제왕 제나라 왕은 이제 자기가 포위가 됐으니까 이웃 나라한테 세 나라에 포위가 됐으니까 사노중대부 노중대부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건 자기 도하겠죠. 고 천자 천자에게 알리게 했다. 자 내가 천자 당신 편을 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 세 나라가 저기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천자는 부령 다시금 명령을 내서 노중대부에게 환보 돌아가서 보고하라고 이제 이제 하게 시킨 거죠. 명령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 제왕 견수 제나라 왕에게 아주 굳게 지키라고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려는 거죠. 한병 금파 오초야라. 한나라의 군사가 지금 바로 오나라와 초나라를 격파했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노중대부. 그래서 노중대부가 이제 자기 나라를 갔죠. 제 나라로 갔죠. 근데 제 나라 가니까 이제 포위하고 있는 세 나라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노나라, 노중대부 지, 노나라 중대부가 도착하니 삼국 위 임치 수중 무 종입 그렇죠? 그 노나라 중대부가 거기 이제 그 임치 근처에 갔는데 벌써 이제 세 나라 병사가 임치를 갖다 포위한 것이 여러 겹이었다 수중 그죠? 여러 겹이었고 그래서 무 종입 따라서 쫓아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제나라 왕한테 천자의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장 여노내부 맹활. 그러니까 이제 삼국의 장수들에게 잡힌 거라고 봐야죠. 그 성안에 있는 제나라에게 와서 나왔다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맹세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천자는 한 나라 병사가 이미 오초를 격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 나라 군대는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오초하고 함께니까 약은 너 여자하고 같은 거죠. 약은 너 여자하고 같은 거예요. 너는 반대로 말해라. 뭐냐면 반대로 말해라. 한이패파 한 나라가 이미 깨졌고 격파됐고 그죠? 제취하상국 그래서 제 나라는 취라고 하는 건 재촉하다 그런 말이겠죠. 재촉하다. 그래서 취하 삼국에게 말하면 항복하기를 하자는 내려오다 그런 말이니까 항복하기를 재촉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불 그렇지 않으면 차 견도 이건 도살을 볼 것이다. 도살릴 것이다. 이렇게 공갈을 친 거죠. 그냥 노중대부 기허 노중대부나 뭐 지금 당장 이제 세 나라 장수한테 잡혔으니까 이미 아 그래 그렇게 하마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 성아 허락을 하니까 이제 가서 성아에 들어가서 제 나라 왕한테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은 충성스러운 사람 얘기 성아에 가서 망견
멀리서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왕, 제왕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한 이 발병 백만 한 나라가 이미 군대 백만 명을 발동해서 그죠? 꺼내서 발해서 사태위 그 발동했고 사태위 주합 나부니가 주합이죠. 태위인 주합으로 하여금 격파 5척 오나라와 초나라를 격파하게 하고 그리고 내 바야흐로 인명구제 바야흐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 제나라 너희를 구하러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버텨라 그런 말이죠. 제나라 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 제필현수인부하 제나라는 반드시 굳게 지키면서 그 막 한국 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삼국의 장수가 뭐 듣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삼국의 장수가 장주 노중대부 그래서 노중대부를 갖다가 주사를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또 요 반전이 있어요. 뭐가 반전이냐면 그 전에 제초의 위급 제나라는 내초에 포위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자 몰래 여 삼국통목 이 세 나라 자기 제나라를 공격해 오는 세 나라와 말하면 그 모의 왕래하면서 모의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항복할 테니까 뭐 이제 뭘 해라 뭐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약 미적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아직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는 상태에서 마침 노중대부가 종한례 한나라에서부터 장안에 갔던 한나라에서부터 이제 말하 오자 그 대신들은 기대신들은 마침내 부 다시 권왕 무하 삼국 왕에게 말하면 삼국에게 그 이제 그 저기 항복하지 말기를 권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왕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장 한장 난포 평양후 등 병이 지제 난포와 평양후 등의 군사가 제나라 지역에 도착하니 그렇죠. 도착하자 격파 삼국병 그래서 이 제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세 나라의 군사를 갖다가 쳐서 깨뜨렸다. 깨뜨리니까 해위이 그래서 포위가 풀리고 나서 위 있잖아 이미 그렇게 결과적으로 난 거죠. 그리고 난데 이게 뭐 반말은 새 같을 거, 난말은 뭐 반말은 쥐 같을 거, 난나는 새 같은다 우리나. 이제 이 저 제나라 왕이 그 이제 그 전에 삼국과 이제 몰래 왕래했던 것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후에 문 보고되었다. 뭐라고 보고되면 제초여 삼국 유모 제나라가 처음에 세 나라와 더불어 모의한 일이 있다. 그래서 장욕 이병 벌제. 그래서 장차 그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이 제나라 이건 뭐 우리 편 들었는지 알았더니 사실 뒤로다 좀 다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장차 군사를 옮겨서 제를 정벌하려고 했다. 치려고 하니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 효왕은 굽 두려워서 말하면 음약 자살했다. 약을 먹고 죽었다. 교수님 여기 해위이 다음에 보고하다라는 글자 있나? 그러니까 위자 위 위자인데 이게 아마 여기 원래 원문에 무자. 어디 뭐가 잘못됐어요? 어디? 무자가 났습니다. 후위 제초 여 삼국 위모인데 여기 위자 둘러설 위자가 원문에는 이게 듣다 들을 문자고. 아 후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 모의한 걸 들었다 나중에 들은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 프린트물에는
호위한다 문자 일자 근데 이게 둔 후에 문자로 돼 있지 문 들 문자 근데 여기 못하가 호위 문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들 문자로 호위하는 게 일자인데 이게 문자로 네. 근데 위자로 해도 해석을 또 다르게 네 그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게 문자입니다 보고되다 보고 들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아주 일자로 네 근데 여기 문자로 하니까 딱 들어맞네 예 그걸 듣고서는 아이고 두려워서 약 먹게 생겼네 할까요 그때 교서, 교동, 치천왕, 각 인병 기구. 교서왕과 교동왕과 치천왕은 각자 군사를 이끌고 귀국했다. 교서왕 도선 석고 음수 사태우. 교서왕은 맨발로 집자리에 앉아서 물만 마시며 태우에게 사죄했다. 왕태자 덕왈 한병환 신관지, 이피, 가습. 왕태자 유덕은 말했다. 한나라 병사가 돌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 이미 지쳐서 습격할 수 있습니다. 원, 수왕, 여병, 격지, 불승이, 도, 입회, 미완이라. 원컨대 왕의 남은 병사를 거두어서 이들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도망가서 바다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의미 아니죠? 배를 타고 도망가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왕왈 오사줄 개이회 불가용 왕이 말했다. 나의 사절들은 모두 이미 무너져서 불릴 수가 없다. 궁고우 한퇴당 유교소왕 서왈 궁고우 한퇴당은 교소왕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봉조 주불리 항자사 제기죄 복호 불강자 멸지 불항자 멸지 조서를 받들 건데 옳지 못한 자는 죽이고 항복한 자는 사면하며 그 죄를 없게 하고 옛날처럼 회복해준다. 항복하지 않은 자는 이를 없앤다. 왕은 어디에 있겠는가? 왕하처 수의종사 왕은 어디에 있겠는가? 기다렸다 이를 처리하겠소. 왕육단 고두 예항군벽 알왈 왕은 우통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나라 군사가 있는 성벽에 나아가서 아뢰어 말했다. 신앙 봉법 불군 경해 백성 내고 장군 원도 지역 궁벽, 궁극, 감청, 저해지죄. 신유왕은 법을 받드는데 삼가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장군이 이 궁벽한 나라에까지 먼 길에 고생하며 오시게 했으니 감히 저해의 죄를 청합니다. 저해는 시신을 자기 죽여서 젖담고 달라는 분들인가. 분고 후 집 금고 견지왈. 분고 후는 금고를 잡고 그를 보며 말했다. 왕고 군사 원문 왕발병 원문 왕발병상 왕이 고생스럽게 군사를 일으켰는데 왕이 군사를 일으키는 상황을 듣고 싶소. 왕 둔수 슬행 대왈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으로 기어가서 대답했다. 금자 조조 천자 용사신 병경 고황제 법령 침탈 제우지
오늘날 조조는 천자 용사신을 저는 그냥 천자가 부리는 신나라고 했는데요. 용사를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정권을 휘두르다. 용사를 정권 안. 예, 용사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예. 걸 용사라고. 아, 오늘날 조조는 천자께 권력을 그렇게 해야 돼. 천 권력을 휘두르는 천자의 신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신하인데 고황제의 법령을 변경하여 제후의 땅을 침탈했다. 침탈했습니다. 저 이왕 등은 저 앙 등 이위 불이 공기 폐란 천하 칠국 발병 차주조. 저 유왕 등은 이를 불의한 일이라 여기고 여겨 그가 천하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할까봐 칠국이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금문 조기주 앙등 근이 여기서는 파병귀 이제 조조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저 유왕 등은 삼가 이미 군사를 놓아주고 돌아왔습니다. 장군왈 왕하이 조이 불선 합을 임은 왕이 진실로 조조가 옳지 못하다고 여겼다면 어찌 보고하지 않았소. 급 미유 조 호부 천발병 격우국 조서와 호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멋대로 군사를 이끌어 의로운 나라를 공격했소. 2차 관지 의비도 욕주조야. 이것으로 볼 때 마음은 조조를 죽이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소. 예, 내 출조서 이왕 독지 왈 왕기 자도 이어 조서를 내어서 왕에게 읽어주고 말했다. 왕은 스스로 도모하시오. 왕왈 여앙 등 사유 여제 수 자살 태우 태자 계사 교동왕 치천왕 제남왕 계복주. 네. 여기 제가 아직 왕은 저 앙등은 죽어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침내 자살했다. 태후 태자도 모두 죽었다. 교동왕 치천왕 회남왕도 모두 죄를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네. 이제 교서 교동 치천 요거는 이제 제나라 산동 지역에 있는 제나라죠. 이 제나라 빼면은 이제 제나 치천 왕은 각기 인병 귀국 그러니까 찬나라 군대가 왔다가 이제 그 포위를 풀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근데 교서 왕은 도선이라는 게 맨발이죠. 예, 죄를 진 사람이 맨발로 그냥 뭐 석고는 이게 풀 고는 풀집 풀이죠 풀 풀집 자리에 이제 거기 앉아서 음수 사태우 그래서 물만 먹으면서 태우에게 사과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제효왕 두 근데 제나 아닌가요? 왕 태자 덕왈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더니 그 이제 저기 뭡니까 교소 왕의 태자죠. 그 사람이 이제 유덕인데 유덕이 말하기를 뭐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병환 한나라 군사가 이미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관지 신이 이를 보는데 이 피 이거 피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아마 피곤하다. 예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가습 습격할 수 있으며 원컨대 수왕 여명 왕의 남은 병사를 거두어서 격지 이를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돌아갔으니까 이제 좀 배후를 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 그리고 그렇게 치다가 불성 이기지 못하면 도입해. 도망해서 바다로 들어가도 미만이라 아직 늦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예, 그 이제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오 사졸 개이괴 내 사졸들은 모두가 이미 파괴됐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불가용.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다. 궁궐 한퇴당이 유교소왕서 그 둔고인 한퇴당이 효소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봉조주불이 조서를 받들고 옳지 않은 사람을 주사를 하고 항자사 항복한 사람은 사면해주며 제기죄 항복한 사람은 그 사면해서 그 죄를 없애주고 복고 옛날대로 회복시켜 준다. 그런데 불항자는 늘지라 그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거 다 없어버린다. 그런데 왕 하처 왕께서는 이제 이건 누구냐 효소왕 뭐 하느냐 어디에다 방점을 찍겠어? 어디에 말하면 당신이 어느 자리 항복할 거냐 말하면 그 이제 항복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이 종사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 어디에 처해 있을 거며 말하면 반드시 그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교소왕이 6달 고두 6달이라는 건 이제 우통을 벗는 거죠. 우통을 벗고 근데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 한 군벽 한 나라의 그 성벽에까지 가서 말하면 아련하고 우러러뵙고 말하기를 신앙 이 교소왕의 이름이 유앙이죠. 그러니까 신유앙이 옹법 불근 법을 받드는데 삼가하지 못했고 경해 백성들을 갖다 놀래켰으니 네 그리고서 또 그다음에 고 장군 원도지 군국 그리고 장군의 군대가 장군이 무언 길에 이 궁색한 나라까지 오게 하는 고생을 시켰으니 감히 청컨대 이게 무슨 해죠 해자지 저해지죄 저해지는 저기 젓갈 담그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저기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저기 사람을 잡아서 젓갈 담아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한나라 때만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 후에도 그렇죠. 그 이후에도 예. 야만의 그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삼국지.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궁고후가 집금고. 그 금고라고 하는 것은 금과 고 두 가지죠. 금은 공격. 그다음에 고는 북을 치는 거니까 후퇴. 그러니까 군사를 지휘하는 거죠. 지휘의 금고를 잡고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왕고군사 원문왕 발병상 왕이 왕께서 군사를 갖다 고생스럽게 하셨는데 바라건대 왕께서 군사를 발동한 상황을 좀 듣고 싶소. 당신이 어떻게 된 군대를 했소? 그러니까 왕이 돈수스렉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으로 가면서 대답해서 말하기를 금 이제 요것도 이제 변명이죠. 대화를 대답해서 말해요. 금자 오늘날 지금 있어서 조조 천자 용사신 금 오늘날에 있어 조조가 천자에 용사하는 신하야.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최순실 나와가지고 그 저기 하는 저기인데 이게 용사하는 신하인데 변경 고황제 법령 고황제의 법령을 갖다가 바꾸어서 침탈 제후지 제후들의 땅을 갖다가 침략해 뺏었으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군사를 일어난 거다 그 말이죠. 저 앙등은 유앙등은 2위 생각한다.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2위 불의라고 생각해서 공 그죠? 그것이 천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칠국이 군사를 발동해서 조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를 발동한 것이 뭐 저 조조가 잘못해서 그거 한 거지 내가 사실 황제한테 들어댐인 건 아니옵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금문 지금 들 건데 조 이주 조조가 이미 주살됐으니 앙등 근이 파병기 그러기 때문에 저 앙등은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이미 그 군 삼가 군사를 갖다가 말하면 파병을 해서 그러죠 군사를 철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조조 죽이려고 해서 조조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군대 동원을 그러니까 장군이 말하기를 뭐라면 왕구 2조 위 불선이면 하불 이문이니까 그렇죠? 왕께서 정말로 조조가 옳지 착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면 했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황제한테 보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하지 않느냐 그, 그리고 그 미유조 후보 조조가 저기 조서가 아직 없는데 조조가 조서와 호부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천발병 격의국 그래서 멋대로 군사를 갖다가 말하면 말 발동해서 옳은 나라를 쳤는가 그죠? 그러니 이 장관지 이로써 보건대 의 그 당신의 생각이 속 생각이 비도 뭐뿐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뭐냐 욕주조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데만 있는 게 아니다. 넌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 거다. 이제 그래. 그리고 마침내 출조서 조서를 꺼내서 위왕 독지 왕을 위해서 이것을 읽어주고 말하기를 왕기 차도하라. 왕은 그러하니 스스로 도모하라. 뭐 자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왈 여앙 등 사유 여죄 저 유왕 등은 죽어도 또한 죄가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수자살 드디어 자살했다 그리고 태후와 태자도 개사 모두 죽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동왕 치천왕 진왕은 개 복주라 모두 교도왕 치선 제남은 모두 이제 뭐 엎어 죽였다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말이죠 사유교로 그 잘 빠져나가는 말 그죠 그 교소왕만 자살하고 나머지는 네? 형벌을 받아 네 나머지는 이렇게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맞아 죽은 네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네. 버틸 사람이 없네. 그래서 역기군 역장군 병지조 교황 임병환 한단선수 역기 장군의 병사가 조나라에 이르자 교황은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 한단 이끌고 한단으로 돌아가 성을 지켰다. 역기 공지 7월 불릉하 역기가 그 공격한 바는 7개월이었는데 뭐냐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흉노문 5초패 역 불공 입경 흉노는 5초가 패했다는 것을 듣고 또한 변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포파 재환 남포가 제나라를 파하고 돌아가서 병병 인수 관 교성 그러니까 병사들을 아울러 물을 끌어
조나라 성에 왕수하였다. 성이 궤, 성궤, 성이 무너지자 왕순자가 왕을 마침내 나타나였다. 제이 제수선 이 박급 유모 이 기계야 소 이체 효왕 태자수 시위 의왕 황제는 제나라가 수선 애초에는 그 설량하였으나 겁박으로 인하여 모의하였으니 그 죄가 아니다 하여 뭐냐 효왕의 태자인 수를 세워 의왕으로 삼았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부강 요욕 자달 행기 아 행전 기 처자 제부강은 그 처자가 온정키를 발해서 스스로 죽고자 하였다. 제인 공손학 위 제부왕 왈 제인 공손학이 제부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신청 심의청컨대 시위 대왕 대왕을 위하여 시험하겠나이다. 명세 양왕 통일천자 그러니까 양왕에게 명쾌하게 유세하여 천자께 뜻이 통하게 왕을 위하여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세이 불용 사 미만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그 유세가 쓰이지 못하여 죽는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손학 수 겸 양왕월 공손학이 마침내 양왕을 아련하 현인에 아련하여 이르기를 부 제북지지 무릇 제북의 땅은 동적 강제 동쪽으로는 강한 제나라하고 접하고 남견 5월 남쪽으로는 오나라하고 올나라를 이끌고 있으며 북협 연조 북으로는 연나라하고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 4분 5열 지구 이야말로 4분 5열의 나라입니다. 권 부족이 자수하고 경 부족이 한거하고 우비 유 기괴운 이대 난냐 그러니까 권세가 스스로 지키기에 부족하고 그다음 강건함이 굳셈이 그 부족들을 막기에 부족하고 또한 기괴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여 기다리가 여기가 해석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 문장. 그 다음에 뒷부분 넘어가면은 수추언호, 그러니까 비록 오나라에게 말로는 떨어졌으나 비기 정계야 그것은 다른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향사 제북 견 정실 시 부종지당 즉 오필선 역제 필 제부 초 연조의 총지 그러니까 향사 만약에 향 만약에 사 제북 그러니까 제북으로 하여금 그 정실을 살피게 하여 만약에 시 부종지단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그 반사가 보이면은 즉 오나라는 반드시 먼저 제 나라를 거쳐 필 제북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초 이제 연나라와 조나라를 불러 그들과 합하고 여차 이와 같이 즉 산동지종이 결이 무국이 즉 이와 같으면은 산동에 따르는 나라들이 결합하여 그 틈이 없을 것입니다. 금 오왕 연 제우지병 구 백도지중 서 여천자 수평 제북 독
적저 아 독저절 불하. 지금 오왕이 여러 제후와 제후의 병사를 연합하여 그 백도지중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몰아서 서쪽으로와 천자와 그 급히 견주는 것은 견주는데 제국이 홀로 그 절개에 자리하여 불하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여 뒤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여 사오시려 이 무교하고 규보 독진하여 와해 토붕하니 파페이 불구자 미필 비 제북치 여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절개를 지켜서 그 떨어지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오나라가 오나라로 하여금 그 함께할 일을 잃어 그 조력됨을 조력됨이 없어 규보가 방걸음 그러니까 지체돼 가지고 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와해되고 그 토대가 무너져서 결국 깨지고 패하여 구하지니까 스스로 구하지 못한 것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이 구구지 제국 그러니까 무릇 작디 작은 제국이 이 여제 제후 쟁강 그러니까 그 여러 제후들과 그 강함을 다투는 것은 시 고독지 약 고독지약 이 한 호랑지적이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새끼양하고 송아지약 같은 그 유약함으로서 그 호랑이와 이리의 적과 적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수직불효 가위성일이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지켜 굽히지 아니함은 가위 진실된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공의 여차, 공과 의됨이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은데 상견의 어왕 어상,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황상께서 그 의심을 보이시니 협견 저수 누족 무금 사유자회 부전지신. 그러니까 어깨를 움츠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낮추고 발을 포개고 이렇게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스스로가 부전지심 앞으로 이렇게 나서지 못했던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후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 사직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직에 이익된 바가 아닙니다. 신공 번신 수직자 의지. 신이 두려운 것은 그 번신들이 번신 수직자 번신으로 그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 의지 이것을 의심할까 앞에 두렵습니다. 신열요지 신절요지 절요지 신이 가만히 생각해 이를 헤아려 보니 능력서산 경장락 저미양 양매의 정의자 복대왕이. 그러니까 신이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러니까 서산을 거쳐 장락을 경유하여 그 미양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의논할 수 있는 자는 소매를 걷어 바르게 의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왕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유 전망지공 하유 안 백성지명 덕윤 어 골수 은 가어 무궁 원 대왕 유이 상유지. 그러니까 위로는 망할 것을 온전하게 한 그 공이 있고 하유 안 백성지명과 아래로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안심시킨 명성이 있고 덕은 골수가 덕은 골수에 예, 빠지다니까 상치고 은은 가어 무궁 그 은혜로움은
이미 무궁함에 더할 것인 건데 원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유의하고 자세히 생각하시옵소. 효대왕 열, 그 효대왕은 기뻐하여 사인치문,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앞뒤 달려가서 보고케 하여 제국왕 득 부자 사봉 어 지천, 그러니까 제국왕은 부자 좌가 이게 죄를 받다 영자됐다 이런 거니까 제국왕은 그러니까 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받지 않음을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 사 옮겨서 그 다음에 시천에 이렇게 봉하였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네요. 역장군, 역기죠. 역장군의 병, 군사가 지조 조나에 도착했다. 이 조나라도 이제 반란을 그 일으킨 그 칠국 가운데 하나였죠. 조나라의 역장군의 군사가 조나라에 도착하니 조왕, 조나라 왕이 인병 군사를 거느리고 뭐라 한단, 그 조나라의 도읍이 한단이죠. 한단으로 돌아가서 한단성으로 돌아가서 지키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역기가 공지 7월에 불능하. 역기가 7달 동안 이를 공격해도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근데 또 이건 조나라는 이 흉노하고 가깝게 있는 나라니까 이거 시작하면서 흉노한테 군사 좀 동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지난번 나왔었죠. 이게 흉노가 문오초패, 흉노가 오나라와 초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 또한 불궁입변, 말하면 변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난포, 난포가 파제환, 난포가 제나라, 아까 이제 제나라 먼저 그 저기서 제나라를 깨뜨리고 돌아오다가 병 그죠? 군사를 아울러서 인수환 조성, 이게 이제 그 물줄기죠. 물줄기를 갖다 조나라 성으로 대니 예, 성괴 성은 무너지고 왕수 자살, 왕은 드디어 왕인 저기 유수는 죽었다. 네, 죽었다 그런 말이죠. 물줄기를 어떻게? 어? 물줄기를 어떻게 됐다? 아 이거는 물줄기를 그냥 수공, 수공이야. 수공인데 이건 저기 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이건 조나라의 그 예전에 그 자성한 맨 처음에 첫머리에 이게 나와요. 조나라의 한단이 근데 이제 그 뭐 지백하고 한나라하고 위나라가 위나라가 합동군을 해가지고 이게 수공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뒤집히는데 그 이제 수공이라고 하면 말이야 말이야. 물기를 갖다 성으로 대버리면 그 이제 되는 거니까. 되게 성이라는 게 입지가 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 주변의 성인데 그 물을 이제 막고 상종을 직접 돌려버리면 이제 성에 물이 차서 수로 그렇죠. 옛날에 그 수 공격이라는 게 성법에 중국에는 전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막고 딱 터뜨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제는 이제 수전이나 이 박급 유모하여 하니 비기죄야 소입 제조왕 태자 수시의와 이 형제는 이게 형제죠. 형제는 제 나라가 수선 맨 처음에는 착한 거 맨 처음에 착해 착했는데 이 박급 이게 겁박을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모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선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이제 말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담하긴 했지만 선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입 제효왕, 제나라 효왕의 태자, 효왕 아마 죽었을 거예요. 효왕의 아들인 태자인 수, 유수를 불러서 세웠다. 조나라 왕으로 또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의왕이다. 그냥 조나라는 그냥 그 이제 말하면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이제 제부광 얘기인데, 예, 요것도 이제 말장난 가지고 이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부광 역, 욕 자살. 제부광도 또한 자살하고자 해서. 그 왜냐하면 자기가 자살하면 그 가족은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행전기처자. 다행스럽게 그 처자를 온전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 나라 사람인 공손, 이게 확인데 이게 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 잔데 확으로 우리 다는 여기에는 지금 구벽의 전이라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격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격 이라고 발음하게 돼 있어. 이 호삼성은 그래 뭐 그렇게 다른 것도 이제 그렇게 그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공손 격 이대로 보면 공손 격이 위 제부왕에게 말했다. 왜냐면 신청 시위 대왕 명세 양왕 통의 태천자 하리이다. 신이 말하면 청컨대 대왕을 위해서 위대왕 명세양왕 양왕 양왕은 천자의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잖아요. 그게 천자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천자의 아주 아주 친한 동생이니까 그래서 양왕에게 유세하여 통의 천자 천자에게 내 의사를 좀 전하고자 시험적으로 좀 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자에게 자기가 얘기할 걸 없고 양왕은 이제 왕이니까 제왕이니까 가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손 격이 수현 양왕. 그래서 공손이 드디어 양왕을 갖다가 이제 아련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안의 경제한테 가느냐 강연의 경제 동생한테 간 겁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부 제북지지 무릇 제북의 땅은 제북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은 동적강제 동쪽으로 강한 제나라와 이어져 있고 남견 5월 남쪽으로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협연조 북쪽으로는 뭐 연나라와 조나라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협박을 받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방팔란 차는 4분 5열지구입니다. 이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4분 5열지구입니다. 권 부족이 자수,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리저리 헤아려 봐도 스스로 지키기에도 부족합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약간 그리고 경. 그래서 이게 강하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 이제 뭐냐면 오랑캐의 침략을 막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냥 워낙 그 이제 중앙.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제북성은 우리나라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가 딱 요 얘기하고 또 알맞아요. 예. 그죠? 그냥 우리나라 외교라고 한 건 그냥 아주 그냥 고개를 쫙 숙이고 가서 미국이나 중국인데 야, 어떡하냐. 미국은 내가 안 오면 야, 우리 죽지 않냐. 또 미국한테 가서 야, 중국 안 오면 우리 죽지 않냐. 이러고 납작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하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독립국인데 어떻게 감히 맞짱 터이지 무슨 이런 생각을 한다. 맞짱 뜬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다. 그래서 또 우 비유 기괴운 이 대나야. 또한 기한 저 기하고 괴 괴삭스럽게 말해도 그
그 이제 대난이라는 건 어려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수 추어노 오라 오나라에게 그 말을 갖다가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비기적에 그것은 올바른 계적이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린 지금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제 제국이라는 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오나라에 가서 내가 그 말을 갖다 이렇게 그 이제 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 그래서 이거는 그 기하고 괴한 계책을 가지고 아니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가지고서야 말하면 어려운 일에 그러면 어려운 일을 그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게 할 수밖에 없으니 용 뭐 좀 그렇게 봐달라 그런 얘기죠. 향사 설사 제국 견 정실이나 시 불정지단이니 그죠? 설사 제국이 그 실정을 갖다가 드러냈다고 하지만은 불 쫓지 않는 그러한 모습 실마리를 보여줬으며 줬으니 오나라가 반드시 선역제 제 나라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그 이제 그 제국을 갖다가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초연조 연나라와 조나라를 불러서 이를 그 총괄하려고 전체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산동지 종결은 그죠? 산동이 끝나는 것은 그 이제 무격 틈새가 없어집니다. 그 이제 요거 이제 지금 저 정치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오왕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왕은 연 제후지병 제후의 군사를 갖다가 연합해서 구백도지족 그렇죠? 백도라고 하는 건 이게 저기 저 훈련받지 않은 무리들 훈련되지 않은 무리를 갖다가 몰아대는데 서쪽으로 여천자 쟁영하고 하니 서쪽으로 가서 천자와 그러면 쟁여있는 그 형자가 이게 절대 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한다 그 말이죠. 다투어 경쟁을 하는데 제북 저절 제북 독저절 불하면 사오실려 무조요. 그죠? 제 나라가 다만 그 절개를 바닥으로 해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 사오 오로 하여금 더불어 하지 하는 것을 잃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규보독진 규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반걸음씩 가는 거죠. 반걸음씩 가서 홀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와해토붕 이게 와해라고 하는 건 그 기와가 깨지는 소리고 토붕은 흙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와해보다는 토붕이 훨씬 더 심한 와해토붕하여 그죠? 파패 불구장 패하고 말하면 깨지고 패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미필비 제 반드시 말한 제 나라의 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미필 반드시 제 나라의 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부 무릇 이 구루지제 무릇 이 아주 작디작은 제북 제나라가 제북당이 제북이 여 제후 쟁강하면 제나라 우리 작은 제나라가 제후들과 강함 다투게 되면 시인은 이는 고독이죠. 고투 두자입니까? 이건 이제 송아지 고는 이제 뭡니까 이제 양이죠 양.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서 한 호랑지죠. 호랑이 같은 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직불요 가위 성일. 그래서
이게 자기 직책을 지키면서 그 뭐랄까 무너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 말 이것은 진실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 진실로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의 여차.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제북이 이렇게 이 일곱 나라와 더불어서 이 슬쩍슬쩍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이제 한 나라 위험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와 같은데 오히려 상현 어상 황상에게 의심을 보이고 보여서 협견저수 그렇죠? 어깨를 움츠리고 머리를 떨구면서 누적 무금 그렇죠? 그 발을 갖다가 겹쳐 포개놓고 이제 소매를 갖다 이제 좀 만지고 이거 아주 그냥 벌받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자회 불련심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후회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안 갖게 했는데 이것은 안 갖게 한다면 시 이는 비사직제 사직의 이로움이 안 됩니다. 사직의 이로움을 해서 이 제북이 좀 이렇게 그 공로도 세우고 그랬으니까 좀 살려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공 본신 수직자의 신은 본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북이라는 것을 그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걸 갖다 잘못했다고 처리하게 되면은 나머지 제후들도 제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아 저기에서 조금만 들이면 안 그 말하면 거기에 그 저기 할 테니까 그 이제 말하면 이판사판 들어댑니다 이렇게 될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은 뭐 본신 수직지자가 이를 의심할까 걱정이니 신절요지 신은 가만히 일을 헤아려 봅니다. 능역서산 능이 이제 서산을 거쳐서 경장락궁이죠. 이건 장락궁을 거치고 미양궁에 도착하면서 양결이 즉 소매를 떨치고 올바른 의논을 한 사람은 독 대왕이 다만 대왕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저기였죠. 이 양왕. 아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올바른 얘기를 가서 해라. 그래서 상 전망지고 망할 것을 갖다 온전히 한 위로는 망할 것을 온전히 한 공로를 가지고 있고 하 아래로는 안 백성이며 백성을 편안히 했다는 명성을 가졌는데 덕 윤호골서 덕은 하며 덕은 골수에 삼으셨고 은혜는 무궁한 것에 덧붙여주고 있으니 원 대왕께서 대왕께서 유의 이 뜻을 갖다 유의해서 좀 자세히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왕을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왕 대열 그 양효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사인 치이문 그 사람을 시켜서 이걸 말 달려서 또 황제에게 보고를 했다. 제부각 그래서 득불좌 거기에 연좌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연대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부광은 제북에서 치첨으로 옮겨서 말하면 책봉을 다시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려워.